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할 때마다 우리 중간재 산업의 위기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중에도 철강산업, 이거 좀 위기가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철강산업, 금속산업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시간 갔는데요. 신영증권의 조강훈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연구원님은 그 기관 투자가나 이 그 방문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이름 때문에 철강 담당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겠어요? 조강 생산 능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조강훈 연구원이시네요. 자,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왔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최근 들어서 철강주의 주가 흐름 먼저 좀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철강주는 이제 보통 그 시장과 동행하기 마련인데요. 그 이것은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제 모두 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2014년 들어서는 1월에는 이제 시장과 같이 흐름을 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고, 2월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를 때 사실은 철강주는 못 올랐어요. 네. 그 이유는 그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자동차 강판 이슈가 제일 좀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네. 또 이제 중국 경기 우려 이런 것도 이제 좀 맞물리면서 반등에서 소외되었고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과 같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네. 결국 이제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인데요. 주가 하락에서 이제 차강판 인하 우려가 가장 컸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업체가 주가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과도했다면 예. 결국에는 센티멘트만 이제 건드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업체에 좀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네. 현대차발 철강업계의 어떤 부담, 가격 부담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균형점이 깨지는 장기 악재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발 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에 이제 캡티브로 공급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부담이 이제 가장 크다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포스코도 일부 물량을 지금 납품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뭐 현대제철이 이제 삼고로 고로에 이제 진출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강판 공급을 늘려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다변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그 양을 많이 이제 줄여갔죠.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이제 큰 업체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다변화를 한 업체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결국에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캡티브 고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프리미엄 요소가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그것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시야를 이제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근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그 상반기까지 이게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좀 모멘텀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철강 산업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 이 경기 안 좋으면 뭐 철강 산업 안 좋은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요.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세계 경기 좋아지는 것만 뭐 목을 매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뾰족한 묘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기가 있으면 또 기회가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 철강 산업 이거 정말 세계 경기가 좋아질 날만을 그냥 목 놓아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사실 결국에는 또 세계 경기 흐름에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한국 지금 철강 시황 같은 경우는 한중일 이 3국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요 한중일이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철강 생산해서 또 많이 파는 나라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무게 때문에 이게 멀리 수출을 할수록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 동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더 예.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세계 조강 생산량의 거의 절반 정도 네. 차지하고 있고 실제 수요도 이제 절반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동아시아 철강 시장도 좀 변동되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중국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최근 들어 이제 중국에서 부실 기업들 이거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또 실제로 한두 개 업체들이 이제 디폴트라고 하죠. 채무불이행 상태를 그냥 방치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중국이 이제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으로 꼽는 것도 이 철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책적인 어떤 변화는 우리 철강 기업, 철강 업체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더군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철강사의 이제 구조조정 얘기는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액션도 사실 제한적인 이제 수준에 그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되겠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작년부터 이제 좀 대출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또 실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에는 중국의 좀 작은 철강사 중에 하나인 하이신 철강의 이제 부도 소식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정말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중국에 뭐 디폴트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너무 이제 과도한 우려라고 전체적으로는 좀 과도하다. 예, 그거는 예. 너무 이제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철강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에는 중국 정부의 이제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공급 과잉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이제 수요단에 힘이 실리면서 철강 가격 협상을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철강사들에게는 이제 좋은 뉴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구조조정 얘기는 사실 당장의 실적보다는 굉장히 이제 큰 방향성 차원에서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 얘기가 나오는 환경 오염 규제하고 맞물린다면 예.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철강주에도 이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겹친 거군요. 예. 중국 철강사들은 워낙에 이제 그 공급이 많다 보니까 구조조정 대상인데 또 이게 공해 유발 산업이니까. 그쵸. 이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지난번에 끝난 양회에서 이거 좀 혁파하겠다 이런 그 발표들이 있었으니까 두 가지가 네. 겹치니까 반사익을 우리 철강 업체들이 볼 거다 이런 분석이신데 그렇죠. 주가로도 좀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주가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민이 많은데 이거는 결국에는 당장의 이제 실적보다는 이제 큰 예. 방향성 차원에서 철강은 안 된다 이렇게 예. 그 공급 과잉 산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결국에는 좀 점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냥 큰 방향성 차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결국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중일 3국이 가장 이제 철강 시장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중국이 거의 뭐 가격을 드라이브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가격이 올라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제 수입재 가격들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그 제품 가격들도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쪽에 이제 그 철강 상황이 좀 좋아져야 우리나라도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조조정 뉴스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차피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 이 오버서플라이, 그러니까 예. 공급이 과잉된 거를 해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이제 수요가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 보면 철강 만드는 게 이 철강석 가격도 원가 부담이 상당히 있을 테니까 예. 세계 경기 부진 또 원자재 시장 안 좋은 건 다 아시니까 철강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줄면서 이 부분은 수익성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그게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네. 그게 사실 이제 철강석이 결국에는 이제 철강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큰 원가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 중국이 좀 특이한 상황은 이 철강석이 그 철강 가격에 그 바로바로 좀 연동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철강석 가격이 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실제 그래서 이제 기대했던 만큼의 이제 중국 철강 가격이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중국의 철강사들의 상황은 일부 기업이 지금 부도 소식이 들릴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이 빠지면서 사실 철강 가격이 내려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철강석 가격 빠지는 것을 이제 원가 절감으로 좀 이제 이익으로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정적인 지금은 예. 철강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어두운 측면만 굉장히 많이 보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 밝은 부분도 조금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이게 뭐 당장 이제 급하게 일어나는 그런 요인들은 아니지만 예.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분명히 맞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지금 사실 철강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뭐 대출 규제 하면서 이제 그 뭐 신용 부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실 기업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고 에너지도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좀 예전에는 양적으로 성장을 했다면 지금 이제 질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철강 업체들은 계속 이제 구조조정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철강 그 용광로를 일관제철소 형태 용광로를 갖고 있는 게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라고 봐야죠. 네. 이런 류의 이 제철소가 중국에는 몇 개나 있어요? 중국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는 굉장히 많, 그러니까 세계 절반 정도의 이제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 그 조강 생산량의 탑10에 드는, 그 중국의 철강사는 7군데나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탑10에 중국 업체 7군데가 속해 있다. 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그 중에 한 군데는 포스코일 거고요. 포스코고, 또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 있고, 또 이제 유럽의 아르셀로미탈이 또 가장 큰, 철강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0위에 7군데가 중국이니까 저게 구조조정이 안 되고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반대로는 저 7군데가 구조조정이 돼서 이런 거 공급이 좀 줄어들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동시에 들긴 하네요.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 게 사실 그 탑 10에 들어가는 이 철강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업체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 문제가 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소규모의 중소형 밑에, 철강사들이 밑에 예, 뭐 수백 개가 이제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사실 컨트롤이 안 되고 덤핑도 하고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또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컨트롤이 돼야겠죠. 네. 자, 철강 그 관련 산업들도 뭐 여러 가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그 언론 보도를 보다 보면 간혹가다 이렇게 튀어 오르는 전체적인 업황은 같을 텐데 왜 이런 철강 업체 또 강간 업체들이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갸우뚱하는 기업들이 간혹 나와요. 네. 몇몇 기업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네, 그 일부 이슈가 있는 철강주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수혜가 네. 있는 이제 강간 업체들인데요. 파이프 만드는 데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 2년간 그 셰일가스의 부각으로 이 강간 업체들의 주가도 좋았는데요. 작년 중순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산 강간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을 부여한다. 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는 계속 이제 급락을 거듭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답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캐파는 늘려놨을 텐데. 예,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좀 자국보 이런 분위기가 예. 많기 때문에 한국산 강관도 결국에는 반덤핑을 맞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올해 이제 2월 18일에 그 미국에서 이제 치러졌던 그것이 반덤핑 한국산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무혐의 판정이 지금 나오면서 결국 이제 최종 판결은 남아 있지만 가장 우려했던 강관 업체들에게 가장 우려했던 그 문제들은 지금 해소된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결국 주가 측면에서는 이게 반덤핑 리스크 우려 때문에 지금 눌려있던 주가가 예전에 이제 멀티플로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강관 업체로는 이제 세아제강, 뭐 휴스틸,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실적 상황은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잘 선별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미국의 셰일가스 관련해서 급등했다가 예. 급락을 했던 예. 그 반덤핑 제재로 했어요. 예. 그 외에 다른 재료로 움직였던 기업들도 있죠? 다른 업체로는 이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제철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로를 가지고 열연을 만들고 또 냉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인데 사실 이제 그 시황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재무 개선 의지로 지금 일부 공장을 지금 매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인천 공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포스코가 인수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중국 업체가 인수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그 M&A 관련해서 주가가 좀 부각받기도 한 뭐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업종 흐름하고 좀 다르게 움직였던 그런 몇몇 회사들 얘기도 해주셨고 그냥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흔히 쓰는 용어인데도 이게 파고 들어가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론 내년 이렇게 분류를 하시잖아요. 예.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이제 강판의 이제 종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철광석이 들어가서 이제 고로에서 쇳물이 만들어지고 그 반제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제품 중에 하나가 열연 강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열간에서 압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이제 줄여서 열연 강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이 열연 강판은 이 열연 강판을 가지고 다시 뭐 자동차 강판이나 뭐 가전용으로 쓰이는 냉연 강판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 열연을 가지고 또 이 강관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이제 소재로 쓰이긴 하기 때문에 이 열연 강판 같은 경우는 제품인데도 약간 반제품 성격을 띠고 있어서 철강 그 제품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품목이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용광로도 좀 구분이 되잖아요. 예. 그 현대제철이 하는 거는 전기로라고 얘기를 하고 예. 또 포스코는 좀 다른 형태고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예, 그 현대제철은 원래 이제 전기로만 하는 업체였는데 네. 이제 고품질의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자동차 강판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고로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기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철스크랩을 원재료로 하는 네. 그런 업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철스크랩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고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크랩 그러니까 뭐 예. 자동차 폐차라든지 우리가, 뭐 이런 예, 사실 뭐 고물상 이런 데 가면은 그렇죠. 있는 뭐 그런 이제 그 원재료를 이제 철스크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스크랩에는 사실은 고철이기 때문에 불순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성질 컨트롤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그 철광석을 이용하는 고로 같은 경우는 철광석은 이제 순수한 이 철의 성분을 가지고 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성질 컨트롤이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고로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굉장히 이제 고품질의 제품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강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선용 후판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고품질의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이가 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제철은 원래 이제 전기로만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강판이라는 네,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로에 진출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예.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게 너무 그 예. 무지한 건지 모르겠어요. 전기로는 전기로 그 에너지원을 만드는 거고 고로는 이게 뭐 이 화력 발전 저 예. 무슨 석탄이라 이런 거 떼가지고 가열시키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예. 고로는 철광석 원석을 예, 넣는 거고 예. 예, 전기로 같은 경우는 스크랩 그러니까 예. 고철 같은 걸 넣어서 뽑아내니까 품질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좀 어려워졌겠군요. 현대제철에서 캡티브 마켓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렇죠. 관계사 매출이 있는 예. 자동차 쪽이죠. 이런 쪽에 고품질 철강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내수 시장에서의 포스코의 지위도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결국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뭐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켓 쉐어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 포스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네.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동아시아 시장 자체가 지금 공급 과잉으로 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좀 포스코가 힘을 내기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좀 진행되고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철강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예. 포스코, 현대제철,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형 철강주면서 또 이제 종합제철소의 그 위상을 갖고 있는 두 업체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반대로 긍정적인 요인 굳이 예. 찾는다면 어떤 거 찾을 수 있을까요? 현실점에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계절성 계절적 수요하고 또 1분기 실적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3월이면 제조업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제조업 PMI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철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수요 증가 소식이 나올 수 있는 네.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되겠는데요. 4월 말부터 이제 대형 철강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 강판에
자동차 강판 할인 요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무난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철강주가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라서 시기적으로는 주가가 점차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강훈 연구원님 목소리가 그렇게 힘차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공급 과잉이란 이슈가 가장 이제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제 수요가 올라갈 때는 사실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 지금 계절적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성수기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판단하고 그럴게요.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그 철강산업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대부분 이제 어두운 측면 또 부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또 중국 그 철강업체들의 구조조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계 경기라는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 철강석 가격이 급락한 원가 부담을 좀 드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 계절적 요인들도 있고 해서 이제 바닥권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탑픽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포스코를 꼽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대표 종목들을 많이 꼽는 포스코를 꼽으실 거면 다른 종목도 하나 좀 꼽아주시고요. 예. 사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자동차 강판 할인이 결국에 철강주의 철강주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잠깐 이제 언급한 대로 실제적으로 포스코는 이제 자동차 강판 인하 요인이 실적에 미치는 요인이 지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예상과는 달리 어찌 보면 예상과는 달리 지금 있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동안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상황이 어떠냐 봤을 때는 지금 PBR이 0.6배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이 없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절적 성수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제 뷰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지금 목표 주가는 38만 원을 제시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세아베스틸이 있는데요. 네. 세아베스틸은 역시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컨센서스 부합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에 이제 대규모 투자 완료로 재무 개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아베스틸 좀 좋게 보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영증권의 조강훈 연구원하고 철강금속산업에 대해 쭉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리 이렇게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철강 업황하고요. 또 철강산업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수지 개선의 문제 그리고 계절적으로 철강 기업들의 그 수익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봐서 이 포스코하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세아베스틸이라는 회사 좀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